컬러 렌즈는 브라운, 그레이, 블루, 핑크 등 다양한 색과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눈을 꾸밀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렌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컬러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컬러 렌즈에 들어간 색소가 눈에 묻는다든지 눈동자가 흐려지거나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컬러 렌즈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컬러 렌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컬러 렌즈 색소가 눈에 묻어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의 컬러 렌즈는 제조 공법이 발달해 렌즈의 표면이 아닌 두 개의 렌즈 재질 사이에 그래픽 코팅을 하기 때문에 색소가 눈에 묻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소프트 렌즈의 경우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미세하게 손상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꼈는데 렌즈가 찢어져 혹시 색소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눈물막이 항상 감싸고 있습니다. 눈물막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각막에 직접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눈을 감싸는 눈물이 이물질을 밖으로 씻겨 내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눈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렌즈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렌즈의 색소가 각막에 묻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컬러 렌즈를 끼면 눈동자가 작아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컬러 렌즈를 착용한 뒤 제거했더니 눈동자가 흐려지거나 작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컬러 렌즈를 꼈을 때는 눈동자가 더 크고 또렷하게 보였다가 렌즈를 제거한 뒤 내 눈을 보면 상대적으로 작고 흐리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대부분 실제로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컬러든 투명이든 과도하게 착용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눈동자 경계가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동공과 홍채로 구성된 눈동자는 각막이라는 투명한 막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돌지 않아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렌즈를 착용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렌즈가 눈물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돼 검은자와 흰자의 경계가 흐려져 눈동자가 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렌즈를 제거하고 눈동자가 산소를 잘 공급받으면 나아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렌즈는 시력을 교정해주는 고마운 물건이지만 눈에 직접 맞닿기 때문에 컬러 렌즈든 투명 렌즈든 잘못 착용하고 관리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럼에도 컬러 렌즈에 대해서만 유독 안 좋은 이야기가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착용과 소홀한 관리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10대에 컬러 렌즈를 처음 접하는데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착용법, 관리법을 배우기보다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렌즈를 미용 도구처럼 여기면서 과하게 착용하고 소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저가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아까운 마음에 렌즈 회사에서 권장하는 착용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컬러 렌즈도 투명 렌즈처럼 단순 미용 도구가 아니라 시력 교정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검증된 곳에서 구매해야 하며 렌즈 회사가 권장하는 착용 기간과 관리 지침을 잘 지키고 개인의 눈 컨디션을 고려하여 착용하는 등 올바른 착용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